근데 지금 보니까 저 복숭아 다 떨어진 거죠? 예, 네, 요즘 계속 장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. 낙하되는 게 많아요. 그래도 뭐 아까워도 어쩔 수 없죠. 그건 하늘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냥 하늘에 맡기고 농사를 짓는데 정말 농사 생각보다 힘듭니다. 아, 그렇죠.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? 네, 힘들어요. 맞아. 자연과 네,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. 맞아요. 아유, 잘 익었겠는데? 아, 안 되네. 어때? 어. 아내분이 필요하시네요. 이건 약간 우리 제작진의 의도가 숨은. 안 돼. 아, 그거 왜 못 따는데? 너 그때 뭐 했노? 잠잤다, 나는 못 갔어. 당신이 한번 따보세요, 그럼. 아니, 어느 그에 그렇게 잘 익었는데 안 따지나? 됐어요. 아니 그래 니는 쉽게 그리 따서 그럼 나 어째 대라 그러면. 아, 키가 커서 그런 걸 어쩌라고. 아, 그럼 앞으로 높은 데도 니가 다 따라. 아, 그러게. 아니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투덜거려도 내가 이럴 때 써먹는다니까요. 무슨 말이야 지금. 아 그러려고 내가 큰 것 했겠지. 그럼 난 짧은 거 어디 쓰려고 짧은 사람 만나. 난 모르지 왜 티켓든지. 두 분이 굉장히 티격태격 하시네요 정말. 그리고 잔잔하게 좀 흔히 하는 남자들 특유의 그런 잔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그거죠. 묵직해서. 아, 묵직해서. 사람은 쪼면해도 고맙다. 잘 봐줬어. 경상도 사나이. 예. 예. 그러네요. 제주 높은 데는 아버님이 따시고 위험하니까. 네. 예. 아유, 예쁘게 잘 익었습니다. 비닐하우스도 있네요. 어머, 이건 또 뭐죠? 요 비닐도 아, 아까 식초를 아, 만든 포도입니다. 것들이 다 여기 있네요. 아, 이게 다 포도예요? 네. 네. 베니바라드라는 포도인데 아~ 일명 대추. 포도다. 대추, 대추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. 베니바라드. 예. 네. 저거 달아요. 고봉도 있고. 그 두 분 드시고 예? 네? 아는 분들 지인분들 나눠주시고 하시는 에이. 걸로도 큰 재미가 있으시겠네. 저희들은 일부러 풀을 키우고 있어요. 오. 유기농 포도기 때문에 이 풀을 키워야 돼요. 그래요? 오, 또 저런 재배법이 있네요. 늘 두 분이 같이 다니 어디나 함께. 네. 오, 보기 좋아요. 저거. 오, 버섯도 키우시네요. 정말 엄청 많이 키우시네요. 시골에 오면은 제 먹거리는 제가 키워 먹겠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가졌기 때문에 조금씩 키우는 거예요. 아.